아침 요리 시작해보겠어. 편스토랑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 너무너무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나는 라면집 딸로서 라면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해보겠어요. 라면집 딸로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생각한 라면 꿀조합을 발견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영자 언니가 미역국 라면을 엄청 좋아하시던데 엄청 뿌듯했어. 언니가 이거 미역국 라면 좋아하시는 거 보고 너무 맛있어. 꼭 언니가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꼭 셰프 모델 생각해보시라고 말했죠. 액체 굴라면 맛있거든요. 저 굴라면이 언니 너무 잘하시네. 너무 뿌듯한 거. 화장실에 햄 하나만 줘요. 굴을 넣어주면 진짜 굴을 넣네. 시원하겠다. 아우 맛있겠다. 저런 맛 없을 수가 없지. 그럼 이제 달걀. 자, 흐면진 과연 이걸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릇이 중요하죠. 맞아. 플레이팅 중요해요. 예쁜 튀기지 그릇에. 말고, 튀기지 말고, 튀기지 말고. 이제 튀기지 말고, 튀기지 마. 이제 튀기지 마, 튀기지 마, 튀기지 마. 아우 맛있겠다. 굴 봐요. 오, 굴이 둥글둥글하네. 맛있게 나왔다리. 이 그림 라면 봉지 뒤에서 본 것 같은데. 난 나의 레시피를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면으로 마파두부 만들기. 라면으로요? 아우 이거 뭐예요? 짬뽕 라면으로 간단하게. 아우. 기름에 뚫려 뚫려. 양파, 대파, 홍고추를 투하해줍니다. 저의 오늘 요리의 테마는 퀵이에요. 저는 진짜 요즘 모든 거를 빠르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요리답게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퀵퀵퀵퀵. 이렇게 양파가 투명해지면 돼지고기를 반 정도 넣어줍니다. 잘게 부쉈으면 고기가 대충 익잖아요. 액체 불을.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맛업업이잖아요. 맛없을 수 없는 조합. 아니 근데 맛있겠어. 아니 맛있겠어요. 유 400ml 투하해줍니다. 끓으면 두부 투하. 원. 저거는 이제 전분물이죠. 걸쭉하게. 야. 이게 그냥 마켓에서 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네, 그냥 짬뽕라면 액상체가 여기다가 전 마도장을 넣어서. 난 많이 넣어야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이거는 지금 시청자들이 보면 너무 조합이 금방 따라할 수 있고 만들어져 있는 소스 갖고 그냥 다 만드는 거니까. 아 맛있겠다. 아 짬뽕 마파덮밥. 야 이걸 라면 스프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이롭네요. 아 너무 쉽게 뚝딱뚝딱. 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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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나오자마자 1등. 나는 황현주 씨가 마음에 드니까 양이 마음에 드네.